자, 안녕하십니까. 프로보드 이상입니다. 저의 스타일로 카빙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리 스타일!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생리 스타일의 첫 번째 시간은 저의 스탠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스타일 보드를 타고 있죠. 자이언 데크입니다. 사이즈는 153, 바인딩은 스위치백, 그리고 부츠는 니데커 부츠를 신고 있습니다. 저의 스탠스 같은 경우는 앞발은 앞쪽으로 열린 각도죠. 플러스 18도고 뒷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도입니다. 약간의 덕 스타일이긴 하지만 뒷발이 너무 뒤쪽으로 꺾이지 않는 마이너스 6도. 스탠스 폭 53cm입니다. 지금 이 보드 같은 경우는 트윈 보드입니다. 노즈와 테일 길이가 똑같은 거죠. 센터를 맞췄을 때 노즈와 테일 길이가 똑같은데 약간 저는 뒤쪽으로 노즈가 약간 길게 한 2cm에 3cm 정도 노즈가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테일보다 파이프 탈 때는 약간 위쪽으로 노즈 쪽이 긴 디렉셔널 보드가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저의 스타일은 약간 디렉셔널 보드로 타는 게 좀 더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 보드는 Z1이라는 모델인데 정캠입니다. 파이프를 타거나 라이딩 시에 역캠이나 리버스 캠보다는 정캠이 조금 더 편합니다. 슬로프에 박히는 게 조금 더 강하게 박히기 때문에 모든 슬로프나 파이프를 탈 때 무조건 정캠으로 저는 타는 스타일입니다. 데크의 플렉스 같은 경우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라이딩에 좀 더 적합합니다. 보세요. 탄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좀 더 파이프나 기문을 타기에 좀 더 편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딱딱한 보드보다는 약간 소프트한 보드를 조금 더 좋아해요. 플렉스가 강한 보드 같은 경우는 사중으로 엣지를 넣었을 때 정확한 홀을 그리고 갈 수가 있어요. 조금 소프트한 보드는 되게 많이 이렇게 떨립니다. 데크 자체가 떨려요. 그렇지만 조금 하드한 보드 같은 경우는 떨리지가 않기 때문에 플렉스로 따지면은 Z1이 아마 8, 7? 제 스타일은 한 6에서 8 정도. 그러면 딱딱한 게 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8까지도 타요. 그렇지만 아주 딱딱한 보드 같은 경우는 파이프나 다른 거 타기에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파이프를 탈 때는 6에서 8 사이, 라이딩을 할 때는 7에서 8 사이 정도로 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그 슬로프에 아니면 파이프에 맞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탠스와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라이딩을 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그리고 잘 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